사리원시의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차덕수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일시적인 생활난이 제기되자 여행수를 바라면서 미신에 빠져 전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덕수는 한 전쟁의 년으로부터 서북쪽 방향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호황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교활한 점쟁이년이 차덕순의 삼촌 한영이 이웃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차덕순을 비법 올경이로 부추기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덕순은 점쟁이년이 바라는 대로 이웃나라의 삼촌한테 가면 도움을 받는다, 몰래 갔다 와도 별일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법 월경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삼촌은 나이가 많아 이미 전에 사망하였고 삼촌의 자식들은 돈벌이 하러 어디론가 떠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차덕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잔눈 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헤매였고 천대와 멸시 속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길거리를 헤매는 차덕순의 귓가에 어디선가 울리는 은은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덕순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소리는 소탑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소탑교회는 목사의 위장된 신분을 가진 남조선 괴뢰 정탐기관 놈들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놈들이 갈 곳 없어 찾아오는 비법 올경자들에게 반공하고 종교교육을 주어 간첩으로 전락시키는 정탐모략 소굴이었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덕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놈들로부터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 지하 종교망을 조직할 때 대한 간첩 임무를 받은 차덕순녀는 다시 조국으로 나왔으며 법기관에 찾아와 거짓 자수를 하였습니다. 녀는 죄가를 따져 묻지 않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고맙게 여길 대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악용하여 간첩 임무 수행에 광분했습니다. 여는 생활 곤란을 내세우고 장사의 미명하에 함흥, 정진, 해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치면서 신념이 없는 불평불만자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기 종교와 미신을 믿던 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고 종교 교리를 선전했습니다. 여는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차덕순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에 석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오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호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차덕순년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